주제 문제인데 이 문제 정답률이 이제 40%대 그러니까 나름 어려웠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 쌤 예전 성격이었으면 화냈을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뭐 정신 안 차려 이러면서 했잖아 그러면서. 근데 다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문제 정답률이 40%.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서 맞춘 애들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는 애들 사이에서 너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엄청 어려운 지문도 아닌데. 물론 이것도 지문이 어렵다기보다는 뭐 때문에? 선택지에서 또 많이들 당했어요. 알겠지? 자, 그럼 다 보자. 첫 문장 딱 봤더니 우리가 늘 배워왔던 전개 방식입니다. 형광펜. Some psychologists believe. 자, 일부 심리학자들은 믿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 이런 것들로 출발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통념. 자, 우리말로 좀 써줄게요. 내지는 일반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아니면 더 간단하게도 그냥 어떤 인포메이션이다? 올드 인포메이션이다. 한 방에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글의 전개 패턴에 대해서 자꾸 반복 학습을 하시라고요. 알겠지? EBS를 달달 외울 때가 아니라 글의 전개 패턴을 확실하게 익혀야 돼요. 알겠니? 그럼 봐. 내가 확신하는데 너희들이 오답을 간 친구들은 일단 여기 해석부터 말린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뭘 쫓아간 거냐면 단어만 쫓아간 거라고요. 단어만. 눈에 보이는 단어만. 봐. 일부 심리학자들은 믿는데 자, insight. 자, 뭐는 insight라는 단어 또 모르면 조금 어렵다. 뭐니? 통찰력이야. 통찰력. 안을 꿰뚫어 보는 거니까. insight니까. 되니? 자, 통찰력이란 뭐의 결과물이래. 그럼 뭔지가 중요하겠지? 재구성한 거래. 문제를. 뭔 소리지? 문제를 재구성한 것의 결과물이래. 뭐한 이후에? 어떤 시기인데 비진보 발전의 시기 후에. 어?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은 생각되어지기를 너무나 집중해 있었대. 과거의 경험이나. 그래서 그곳에 처박혀 있었대. 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숲에 처박혀 있어서 너네가 지금 이러고 못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전개방식 생각해봐. 이건 어떤 정보라고요? 올드 인포메이션. 자, 지금부터 통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통념에 대해서 뒤에 뭐가 나올 거란 걸 예상할 수 있어. 반박. 자, 통념에 대한 반박. 내지는 일반론에 대한 반론. 내지는 올드 인포메이션에 대항해서 뉴 인포메이션이 나올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어떤 신호와 억구와 함께 붙어서 나온다고요? 역점 연결서와 함께 붙어서 나와. 자, 그러면 봐. 나 좀 봐봐.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뭐 아니면 하여튼 뭐 핸드폰에서 뭐 내 번호를 찾아. 제이슨한테 카톡 할 일이 있어. 어? 그럼 이제 카톡으로 쫙 이렇게 하려고 이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려고 할 때 너희들 전화번호 뭐 정독하니? 김하늘 고아름 이러니? 아니지. 제이 돼지 제이 돼지 제이 돼지 돼지 쫙 해가지고 두두두두두 넘기지. 이걸 우리가 스캐닝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훑어읽기입니다. 어떻게 훑어읽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방금?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다시 한번 나 지금부터 훑어읽게 할 거거든. 목적이 분명하니까 뭘 찾겠다는 반박, 반론, 뉴 인포메이션을 끌고 나오는 어떤 연결사? 역점 연결사. 근데 이걸 거꾸로 특히 많은 인강 선생님들이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바 그러나 보이지? 아니 사기꾼아 무슨 신이야? 딱 보고 그러나가 보이게? 선우가 바뀌었다고 그러나가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라 먼저 글의 전개 방식을 봤더니 아 통념이 나왔으니 뒤에서 뭘 찾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반박 알겠지? 뉴 인포메이션을 뭔가 찾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역접이 보이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역접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 찾았니? 내가 찾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실전처럼 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딱 보면 그 다다음 문장이죠. 조금 중후반부 이후에 뭐가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광펜 끝났네. 그럼 전형적인 통념 반박형 구조의 글이라고요. 그럼 너희가 집중할 건 전반부야. 여기야. 당연히 여기지. 그럼 여기서 핵심어가 뭔데? 여러 그런 실험 연구들이 보여줬는데 자 보자. 통찰력이란 사실 결과물이래. 그럼 뭐의 결과물인지가 중요하겠지. 다시 한번 뭐의 결과물이래? 평범한 분석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래. 이게 주제문이야. 이걸 찾아야지. 뭐 하는 거야? 되니? 그럼 이 말이 들어간 선택지가 바꿔쓰기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보자고요. 분석적인 그런 사고라고 했는데 분석적인 사고라는 선택지가 들어간 게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몇 번하고 몇 번이야? 2번과
4번이요. 물론 이제 나머지도 분석 좀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 경험의 단점, 뭐 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생각, 이 글이 창의적인 생각이 핵심어였니? 아니지. 핵심어 잘 잡아내. 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좀 이따 보고요. 3번도 좀 이따 볼게. 5번 먼저 볼게요. 깊이 있는 지식, 경험으로부터, 아 일단 경험으로부터가 아니었어. 그지? 그럼 이제 2번과 4번 먼저 볼게요. 2번. 분석적인 생각의 뭐? 중요성. 그럼 이건 분석적 사고를 플러스로 본 거야? 마이너스로 본 거야? 플러스로 본 거지.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좋아. 근데 4번 봐봐. 필요성이야. 어? 통찰력을 구별을 하는데 뭐와 구별해? 분석적 사고와 좀 구별해야 된대. 그럼 이건 분석적 사고를 플러스로 본 거야? 마이너스로 본 거야? 마이너스로 본 거지.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정반대지. 그럼 보다시피 주제문하고 연결된 건 정답 몇 번이야? 2번인데. 그래서 아 나는 선생님은 처음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매력적인 오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한 거야? 4번이라고 생각하고 정답은 2번하고 체크를 하고 정답 오답률을 확인을 했더니 당황했어요. 진짜 레알 당황. 왜 3번으로 40%가 같지? 한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3번으로 아니 핵심어 뭐가 없니 얘들아? 3번은 전혀 analytical thinking이란 말이 전혀 없잖아. 그럼 3번 천천히 분석해보자. 자 기어, 통찰력의 기어 뭘 형성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데. 그럼 너는 핵심어 뭐는 쫓아간 거야? 알았어. 통찰력은 쫓아간 건데 통찰력의 뭐? 기어. 이 말 어디에 나올까? 그 뒤에 보면 막 contribute란 단어도 막 나오고요.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주제문을 찾는 훈련 자체가 안 돼 있고 쭉 글을 읽어내려오면서 그놈의 EBS 때문에 뭘 생각한 거야? EBS 압축, 요약, 뭐 핵심 내용 이런 걸 떠올린 거야. 뭘 찾아서 푼 게 아니라 주제문. 아니 주제문 찾아서 풀었으면 3번은 고민할 가치가 없다니까. 핵심 뭐가 없어? analytical thinking이란 말 자체가 없잖아. 분석적 사고란 말 자체가. 알겠니? 그러니까 제발 거듭 얘기합니다. 해설 강의지만 거듭 얘기합니다. 뭐에 의존해서 문제 풀지 말라고요. EBS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지 마세요. 알겠지? 뭘 찾아? 주제문을 찾아. 됐습니까?